네, 오늘은 경기도 안산의 성수보살 선생님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또 용띠분들 9월, 10월달 운세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민년 용띠 하반기 운세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23세 학생들이거나 직장인들인데 금전운은 약하네요. 아직 학생들이고 금전에는 큰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래도 금전이 용돈이라도 생겨야 우리는 참 좋죠. 23세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 군인들 모두 하반기 운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편인데 금전은 약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히 꾸준히 자리 지켜주시고 또 학생들은 직장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최고예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젊은데 뭐 이때 놀아야지 언제 놀아요. 그리고 애정운도 참 좋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건전하게 애인도 건전하게 사귀고 뭐 결혼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애정운은 좋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이뻐하고 돌봐주기도 하니까 그래도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35세 용띠는 금전운이 참 좋습니다. 부모님 덕으로 사업도 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닦아 놓았고 지금 이쁨도 많이 받겠습니다. 35세는 직장에서 한참 이쁜 나이니까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아주 자신감도 넘칩니다. 애정운이 넘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많이 내리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시고 있고 35세는 운이 조상의 운으로 하여튼 부모님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35세는 자녀분들도 예쁘게 자신감 있게 잘 키우고 있고요. 그대로 잘 가정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건강은 조금 약합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잘하려고 너무 신경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또 47세 용띠는 하반기 운세가 제일 좋습니다. 용띠 중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뭐 최고의 아주 금전 운이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주식을 해도 뭐 부동산을 투자해도 어떤 확장을 시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만큼은 용띠 운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확장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있는 것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금전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고 애정운도 좋습니다. 이럴 때 잘 나갈 때 형제나 부모님 잘 살피시고 가정도 더 한 번 더 지켜주시고 행복하던 끝에 더 행복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세는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운이 금전운, 건강운, 애정운이 약해져서 걱정이 됩니다. 삼재이고 또 아홉수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큰 금전의 손해라든가 병마라든가 사람들과의 부딪힘이라든가 좀 줄이려면은 미리 우리 무속인들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상담도 해보시고 미리미리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재풀이도 이미 다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3년 들삼재, 말삼재 하여튼 들어오고 계속 앉아있고 나가고 삼재를 풀어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뭐 큰 금전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좀 하반기에는 많이 다운되었으니 조심해서 체크하시고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1세
71세는 뭐 사업도 거의 진행하시는 분은 진행하시겠고 마치신 분은 마치셨을 텐데 금전도 뭐운 좋고 건강운도 좋고 애정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운이 좋다 보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게 느껴지실 텐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좀 봐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좀 어디가 좀 건강에 이상이 있겠다 싶으면 미리 체크해 주시고 또 집안에 뭐 조상님들이 좀 얽혀 있다든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현명한 자제분들은 좀 미리 체크하셔서 더 연세 더 드시기 전에 아프시기 전에 부모님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용띠 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